걸 다 가져도 사람은 죽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삼국지에서도 뭔가 처음에 그런 이제 결의와 막 뭔가 이거를 통일을 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누군 누구를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을 보면 조금 약간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그렇습니다. 네. 다 가져도 한때는 천하를 통일했어도 그렇죠. 네. 뭐 영원한 건 없죠. 그렇죠. 진짜 공수래 공수거가 아닌가. 뭐 물론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고 뭔가를 이루면 또 그만큼 좋지만 결국에 갈 때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거 네, 다 이러고도 결국 간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인생사 네. 인생무상을 딱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네,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오늘 이번 시리즈를 계속해서 삼국지에 비유해가지고 캐릭터를 뽑고 있는 중인데 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게 될지 아, 좀 잘 모르겠어. 아, 기대가 일단. 됩니다. 자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1942 배너 서던 전보 이게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다시 피지컬이 좀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바디도 커졌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사운드가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남성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캐릭터를 연결하기를 주유로 연결을 했었죠. 맞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스페셜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584만원 지난 시간에 비해서 약 20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Made in USA 102.5cm 전장 무게는 1.91kg 두께는 118mm 구프레 뒷둘레는 80mm 1942 배너 서던 점퍼 쉐입의 서멀레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로즈우드 축구판 사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C쉐입 넥 오픈백 크림 버튼 그리고 본넛 본세들이고요. 너트 너비 45mm로 가장 넓습니다. 네,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지판공을 만지면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19프렛까지 있네요. 브릿지 로즈우드고요. 이게 지금 첫 시간에 저희가 히스토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들은 좀 빼먹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시리즈를 하고 있는지 갑자기 요 영상부터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첫 시간에 가서 그 히스토릭과 깁슨의 어쿠스틱 그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오시면은 훨씬 관람하는 재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갔다 오시고요. 자 그러면 명 씨가 자, 우리는 바로 또 네, 사운드를 들어봐야겠죠.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게 어쨌든 호방한 느낌도 있고 피지컬도 크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 2번처럼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네. 크고 이게 좋거든?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 이미 뭔가 천하를 통일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뭔가 야인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권력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간 느낌? 누구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피지컬이 좋긴 좋은데 그 왕년이라는 말을 할 만큼의 무언가는 있는데 공격적이지가 않아 딱히 사운드가.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두리뭉실하지 않나. 아 맞아요. 그 유비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 그런 느낌. 유비가 조금 유비 같은 느낌. 이렇게 술에술 탄 물에 물 탄 뭔가 약간 애매해요. 의문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왕적인 풍모도 가지고 있고 실질로는 장군의 느낌보다는 조금 약간 애매해요. 맞아요. 그런 느낌. 엄청나게 그죠 그 역사에 있는 그 영웅들 중에 가장 뭔가 의문스럽고 소인배적인 영웅의 맞아요. 상을 꼽자면은 약간 유비의 느낌이죠. 그 보면은 그 실권을 잡고 있는데도 은퇴한 사람 같고 이렇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허허실실. 맞아요. 약간 허허실실한 느낌. 피지컬은 좋은데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 허허실실. 네, 뭐 저희가 오늘 뭐 사실 삼국지 한번 엮어 보겠다고 또 이렇게 공통점을 찾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근데 사운드가 네,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럴싸한데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않아. 그렇다고 피지컬이 없지 않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쳤던 것 중에서 내게 제일 넓어가지고 네. 치는데 약간 싱글스텝 치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45mm죠 지금. 네, 45mm여가지고 좀 넓은 느낌이야. 그죠? 이런 거? 왠지 노사 지어낼 것 같지 않아? 장군보다는. 아 맞아요. 또 로즈우드인데 그렇지. 좀 목가적이야 이렇게. 어 느낌이 약간 네. 근데 큰데 목가적이네.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죠. 사운드가 뭐 화려하고 크고 이런 걸 두루 갖추고 있는데 욕심이 없게 느껴지는 좀 그런 사운드가 되게 신기하다. 어 진짜 좀 신기한 사운드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피지컬이 올라간 만큼 그런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크긴 큽니다 사운드 자체가. 자, 요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건 드리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리프팅, 드리프팅 듣고 뭔가 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싶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근데 드리프팅을 듣고 오니까 드리프팅이 그 억센 기타 가지고 치면은 그런 어떤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아, 공격적으로 나오기 챙거리 네, 쉽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드리프팅이 주법에 비해서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기타의 그런 성향 자체가 엄청 세거나 공격적이거나 하지 않고 오늘 했었던 기타 중에는 가장 부들부들. 네, 맞아요. 무력으로 유한. 치면은 가장 조금 뭐랄까? 무력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 성질이 좀 안 더러운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그런 친구 않다, 있잖아요. 어, 그런 친구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막 등치 좋고 막 몸 좋은데 막 이렇게 허허허 웃고 다니는 순해. 순한 친구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런 사운드 성향의 서던 점퍼 같이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유학이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은퇴한 영웅 이렇게 드릴게요. 자 점수 몇 대 몇? 네, 파로파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삼국지 캐릭터 중에 조조를 좋아합니다. 아 조조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사실 오늘은 조조는 없었어요. 네, 조조는 없어요. 뭔가 빠르면서 강하면서 맞아요.
되게 진짜 기민하고 영특하고 맞아 이런 영악하고 느낌. 영악하고 이런 느낌 맞아요. 캐릭터는 없었죠. 그 저는 그 삼국지의 그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만화책 중에 창천항로라고 조조가 주인공인 삼국지 만화책이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의 버전이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원래 조조를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조조가 주인공 미안 아니야. 조조가 주인공인 삼국지인데 진짜 임팩트 있어요. 거기에 약간 유비가 조금 그냥 바보 같은 허당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원래 좀 그렇게 원래 나오지 실제로 않나? 그렇게 나죠. 주인공 버프를 빼고 나면 정말 더더욱이나 맞아.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기회가 되신다면 창천왕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유비를 닮은 194의 배너 써던 전보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입니다. 우리 흐밍버드 흐명과 함께 흐밍버드 해볼게요. 1960 흐밍버드 어저스터블 세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히스토리 컬렉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